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래요.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어떻게 하고? 문을 닫으래요. 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남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진짜로 나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남의 눈을 의식한다. 우린 철저히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너 있는 그대로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나하고 솔직하게 대화하자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 안 돼. 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폼 잡는 게 많아요 사실은. 나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하고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해도 아무도 없는 남의 눈을 의식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하나님과 나 혼자 정말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너 정말 1대1로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너 있는 그대로 우리 나는 대화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문을 닫고 자 이제 물리적으로도 골방 그리고 문을 닫고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남의 눈으로부터 분리된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도 어떻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뭐라 그래요? 은밀한 중이라고 그래. 니캉 내캉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정말 니캉 내캉만 있도록.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큰딸이 마약을 해서 하고 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가 누구누구의 아버지냐? 그렇다. 네 딸 누구누구를 우리가 오늘 체포했다. 와, 억장이 하늘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땐가 우리 딸이
결국 경찰에 체포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아, 그때.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저는 기도를 저는 어떠냐면 식사 기도를 저는 잘 안 해요. 뭐 여러분께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안 하면 식사 기도를 할 때 혼자 식사할 때는 가끔 기도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꾸 의식이 돼가지고 뭐 이게 결국은 50%는 기도하는 것 같고 50%는 폼 잡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럴 바야 막 아, 난 안 할래 하나님 앞으로는 식사 기도 자, 안 할 거예요. 왜 가장 그 정말 하나님과 나와만 그렇게 예.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그 경찰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이렇게 쓰러지다시피 했어요. 제가 해가지고 그냥 그 방바닥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제가 그 경찰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제 감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우리 딸이 참 그 뭐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마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안 주면, 아빠가 내가 어릴 때 성추행 했다고 내가 한국 신문 기자를 만나서 얘기할 거야. 와, 그러니까 돈 뜯는 방법이야. 얼마나 악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너 정말 네가 생각해도 그렇게 너무 악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돈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런 거 안 하지. 응?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네가 이렇게 악하고 네 아빠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마약이 너무너무 하고 싶고 이래도 이렇게 악해도 이제 우리 수녀의 어머니가 딸 보고 그랬듯이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얼마나 악한지가 이렇게 탁 드러났을 때마다 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게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나님께서 전가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간절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꾸짖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를 안아주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 내 딸이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 특수.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탁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얘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선택의 순간이 오늘인 것 같아. 왜? 지금 체포됐잖아. 감방에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순간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감방에 탁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들어가는 순간 저는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때 얘가 내가 이렇게 감방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주기 위해서 이 감방에 집어넣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결국 내가 이 감방에 오늘 들어오게 체포돼서 들어오게 된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선택으로 내 발로 내가 들어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그러면 우리 아빠 말대로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 받아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순간에 얘가 다 감방에서 돌아앉아서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고 그러면서 그 창문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체험을 영적 체험이라 그러죠. 왜 영적 체험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영적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영적 에너지는 뭐를 변화시켜요? 뇌파를 변화시킨다니까. 그게 영적 체험이야.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령 측에서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잡생각을 쫙 넣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잡념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그, 정말, 정말, 그, 역시,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나는 감방에 온 거고, 또, 우리 아빠가 얘기한 대로,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뭐요? 그, 믿음. 그 믿음. 그러니까 마약쟁이 우리 딸이 그 아빠가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라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절대로 괴롭히고 벌주시는 분 아니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온 결과, 드디어 얘는 마약을 하면서도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 주여! 이런 게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 그 악한 마음 속에서도 그 진리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진리는 그래서 그 진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은 그래서 내가 악한
나는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주냐. 이런 식으로 전부 하나님을 무선적으로만 생각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이거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하나님이 조건적이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벌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누구한테 철저히 속아버린 거예요? 네, 악령들에게 속아. 그래서 악령들에게 속아서 그 속아 있는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점점 더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우리 딸처럼 완전히 제가 볼 때 완전히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진리의 씨는 어떻게 어떤 순간마다 한마디로 물 뿌려주고. 그래서 그러나 보통 뭐요? 네 같은 년, 네가 하나님이 너 같은 년을 가만 둘 줄 알아? 이랬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뭐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오해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캉, 내 캉, 단둘이서 너 있는 그대로. 정말 감방 안에서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이 쫙 들어가서 그 우리 딸을 느끼기로는 몸이 따뜻한,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빛, 진짜 따뜻한 빛. 정말 우리가 따뜻한 물 속에서 뭐예요? 들어가면 아, 듯이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래서 엔도르핀 유전자 켜지고, 와, 세로토닌 유전자 켜져서 아, 편하다, 아, 기분 좋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영적 체험의 순간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 두 손을 모으고 꿇어 앉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니까. 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러지 않고, 아파. 더 이상 할 말 없어.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알죠. 아파. 그냥 아파. 아파. 막 수없이 부르는 거예요. 한참 아파 아파 하다 보면 뭐예요? 유전자가 참. 왜? 그 생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걔를 가서면 꺼내올 수도 없고. 완전히 뭐.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그 암도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뉴스타트 배워오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알아서 생기 보내서 다 할 텐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뉴스타트 이런 일부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그 두려움, 불안, 이제 그것이 악령들이 암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면서 더 유전자를 꺼버리려고 그러고 있는 그 악령의 공작에 말려드시지를 뭐예요?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 불안, 예, 공포심 이런 게 몰려오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예? 걱정을 못. 그것도 힘차게. 예? 그거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 누가 하지 말라 그래? 옆에 누가 보고 뭐 비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의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위선적이 돼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가짜가 되는 거야. 그거를 위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금부터 강력한 확실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면 놀라운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렇게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 베타파로 시달리고 있던 그 뇌가 어떻게 돼? 베타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된다니까. 그게 선택의 결과지. 근데 다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뭐 핸드폰을 들고 웃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저도 아직도 애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뭐 미국 경제도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고 인플레이션이 막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월급은 안 올랐는데 돈 가치는 떨어지니까 막 살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지금. 애들 걱정도 되고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걱정이 탁 들어오면, 저는 이제 이 강의하고 이럴 때는 그런 걱정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혼자 돼서 사랑이 데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악령들이 걱정을 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부. 거부하는 방법 뭔지 알아요? 큰 소리로 찬송 부르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해야 돼. 악령들이 넣어주는 그 두려움 나 거부하겠다는 거야. 그거를 거기서 결판이 나요. 만약 제가 그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러다 이제 걷고 만약 걸어가지고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면 같이 안 간 날은 대개 이제 같이 걷는데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또 누구한테 얼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그래서 가장 심각한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은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요즘 골방이 없잖아. 아파트에 골방이 있어요? 아마 옷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네. 문 닫고, 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아버지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 쫙 휘황찬란하게 있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조용하게 니캉내캉 단둘이만 아주 조용하게 있고 싶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염불이라 그래요. 주문이라 그래요. 종교는 주문이 많아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박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 저는 그래요. 할 말 없으면 그냥 두 손 모으고, 아파, 아프지. 그러고만 있으면 말 생각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아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했던 말도 하고, 아버지,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또 어쩌고. 그러니까, 이, 하는 게 정말 니캉내캉. 니캉내캉만 있으면 꼭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꼭 말을 안 해도 돼. 서로 통해, 안 통해, 마음이. 그런 사이가 되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뭐예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뭐를 가르치냐고 하면, 성경은, 성지라는 것은 없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성지가 어디냐고? 네 마음속이 성지야. 네 마음속에 내가 나의 영, 성령이 거하는 네 몸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누가 있는 곳이 성지예요? 하나님 있는 곳이 성지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장 높게 고귀하게 취급하는 게 성경은.
그러니까, 와,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꼭 메카를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호멧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 주위를 어떻게 빙글빙글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몇 바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무슨동 참사, 이태원 참사, 그 할로윈 그런 참사가 벌어져서 수천 명이 죽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내가 너 마음 속에 있잖냐. 그래서 네 마음 속에 있는 나와 너 둘이면 됐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인 수가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성지가 있다면 어디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 옛날에 이렇게죠. 아니 하나님이 성전 하나도 보관하지 못했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가 다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럼 하나님은 파괴당할 뿐이야.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철저히 형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 아시겠죠? 네가 어디로 가건 네가 가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서 거기 다닐지라도 완전히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긴 뭐요?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 그게 파묻혀서 내가 정신없이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내가 그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 살고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난 두렵지 않다. 왜? 그러고 살고 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 죄의 골짜기, 그 지옥 같은 골짜기에 내가 들어와서 거기서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 세상 부와 권력과 이거를 찾는다고 내가 그렇게 정신이 없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딘데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그 골짜기에도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 혼자 들어가.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따라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딸이 감방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직관방까지 따라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참, 아름답잖아요.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이분을 다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 우리는 뭐요? 아, 좋다. 따뜻한 목욕물에 들어간 순간처럼, 아, 좋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목욕탕 안에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감방 안에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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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오늘. 예, 네, 아시겠죠? 항상 오늘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영원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진선미 안에 있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목욕물 속에 있으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서 소곤소곤 되면서, 오늘도 내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 유전자 다 회복해서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